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금양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튬 관련된 부분들 전반적으로 좀 밀려 내려갔는데, 뭐 어반 리튬이죠. 그 다음에 하이드로 리튬 정도만 양봉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리튬이라는 섹터 안에 여러 종목이 있는데, 얘네들이 그냥 하루에 한두 종목씩 계속해서 좀 순환되면서 양봉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나오죠. 우리가 금양은요, 여기 라인 구간에서 일단 한번 정도 들어가 봤고, 그쵸?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 라인 구간을 노렸는데, 여기서 저항받고 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액션을 노렸는데, 요 마지막 파동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여기서 저항받고 이런 모습이 연출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혹시라도 여기서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여기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죠. 어차피 우리 기다리고 있었던 요 라인 구간까지는 순차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봐도 돼요. 얘가 이렇게 떨어지고 반등 나오고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랬더니, 왜 이렇게 떨어질 생각은 안 하세요?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떨어질 수 있죠. 야, 근데 이거는 아직 나온 게 아니고, 우리는 일단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여기 라인에서 이런 액션이 나올 거니까 여기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라고 해도요, 결국 여기서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졌다가 반등 나와갖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구간을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지금 당장에서는 긍정적인 흐름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얘가 지금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저점을 찍고 반등 나왔고 60일선에서 저항을 받고 밀려 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저점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긍정적인 거고, 만약에 조금 더 밀린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밀려서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기서 이런 액션들을, 이런 파동들을 보면서 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반등 나오고 여기까지 왔다가 이 검은색 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졌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그림 안에서의 이 파동들을 우리가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양은 지금 당장 뭐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순차적으로 우리가 한번 여기서 접근을 한번 해보자 하는 영역이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리 오지 않는 걸 가지고 고민을 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 댓글에 이런 링크 달고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세요. 그럼 화면이 연결될 거예요.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면 저 허브경제TV랑 한 일주일에 4개에서 5종목을 매매할 건데, 오늘 어떻게 됐죠? 화요일인데 저희가 벌써 4종목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저희랑 100만원 갖고 시작하셨던 분들 벌써 플러스 알파가 돼서 원금이 100만원 이상으로 마무리가 됐을 거고요. 이거는요, 이번 주 금요일날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물은 다음 주 금요일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동일할 거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는 열심히 해놨습니다. 10개부터, 하나부터 10개까지 준비는 다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료 종목 신청만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드릴 거예요. 지난주에 고민 많이 하셨죠? 아, 이걸 해볼까 말까. 근데 뭐 맛있는 것도 먹어봐야지 이게 맛있는 건지 아니면 맛없는 건지 알수 있고, 이걸 해봐야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수 있잖아요. 그냥 음식점에서 사진으로 찍혀 있는 이 음식이 맛있는지 그거는 먹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무료 종목 신청 클릭을 하셔서 한번 경험해보자 하셨던 분들, 지난주에, 이번 주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들이 승리한 겁니다. 승리자예요, 그분들이. 이틀 만에 네 종목 정리해갖고 수익을 이만큼 챙기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승리한 거죠, 아니겠습니까? 예, 늦지 않았어요. 무료 정보 신청 눌러주세요.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혼자 버티기 힘들다, 혼자 매미해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수익이 잘안 난다 하시는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쪽에 문의 남겨놓으시고 무료 정보 신청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희랑 같이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